그런데 이 뿌리 사이에 흙이 꽉 채워져야 되거든요. 중요한 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목단, 모란이라고도 불리고요. 나무를 갖다가 제가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목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목단은요, 일본 목단, 뭐 미국 목단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중국에서 이제 생산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나무예요. 꽃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화중왕이라고도 불리고요. 목단은 임금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꽃 중에 왕이기 때문에 임금에 비유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목단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한 팁이 있어요. 정원에서 아름다운 목단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목단은요, 나무예요. 나무처럼 크는 목단인데, 목단 같은 경우는 배수가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가능하면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더 잘 크게 되는데,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아요. 버티는 힘이 약하게 되는데, 뿌리가 묘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잔뿌리가 내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아이를 갖다 화분에 심어서 내년 봄까지 가도 잔뿌리가 잘 안 내립니다. 일반 나무와 다르게 이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뿌리는 잔뿌리는 내리지 않으면서 위에는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물을 많이 주거나 순이 올라오니까 땅에 뿌리가 내렸을 거라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미세하게 약간의 뿌리들만 내릴 뿐이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성장이 더디고 키우기가 까다로운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이 목단이 1m짜리를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단을 갖다 1m를 키워서 다관형으로 키를 키우신다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키워서 판매하는 농장이 없습니다. 삽목을 갖다가 하는 경우보다는 그대로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덧목을 합니다. 작약 뿌리에다 합니다. 어떤 게 작약 뿌리고 목단 뿌리인지 알 수가 없는데, 살짝 들어보시면 굵은 뿌리가 있습니다. 이 굵은 뿌리가 있는데 가운데 이게 작약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력이 좋으시면 이걸 뿌리를 자르셔도 돼요.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작약에다가 목단의 눈 하나를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여가지고 1년생 같은 경우는 목단 뿌리에 눈이 하나가 딱 붙었습니다. 뿌리 위에 요만한 눈이 붙어서 이제 1년생이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을 심어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이 더디면서 까탈스럽기 때문에 까다로운 나무를 갖다가 성장을 시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접을 붙여서 죽으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나무와 다르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정말 키우기 어렵다는 거. 이 나무를 심으실 때는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돼요. 50% 이상은 실패를 하세요.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가 없고, 이 나무를 심어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데, 이쁜 꽃을 보시는 방법은 좀 묘하게도 첫 해에는 본연의 색깔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뿌리가 잡아서 1년, 2년 지나면서 본연의 색깔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노란색일 경우는 좀 더 옅은 물 빠진 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2년, 3년 지나면서 뿌리가 내렸을 때 제대로 색이 나오는데, 이 뿌리가 잔뿌리가 내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뿌리를 잡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이 아이가 시든다면 때로는 물을 갖다가 너무 많이 줘서 순이 시들기도 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목단을 키우셨을 때 시기만 잘 맞추신다면 딱 좋은데요. 언제 심는 게 제일 좋으냐? 제 경험으로는 지금입니다. 싹이 올라오기 전에 심으시는 게 좋고요. 그랬을 때의 확률은 90%가 넘어갑니다. 한여름에 심는다면 뭐 10% 나오기 힘든 거고요. 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나무를 갖다가 가지를 잘라서 번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를 잘라서 분주를 한다는 거는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 나무를 두 개로 만들고 싶어요. 두 개로 갖다 충분히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세력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 작약뿌리 가능하면 그대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작약뿌리가 먼저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 작약뿌리가 영양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순 중에 목단과 다른 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작약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굵은 뿌리는 작약 뿌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거했을 때는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에 심으실 때는 그대로 심는 게 좋고요.
종자 소독약이에요. 마늘을 심을 때도 쓰기도 하고요. 제일 먼저 뿌리를 갖다가 상하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해주실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 순들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잘 크게끔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지하부에 있는 뿌리들이 건강해야지만 위에 나무들이 순들이 잘 나오고 잘 자라거든요. 베노람을 물에 타신 다음에 이 뿌리를 침질을 하세요.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다. 뭐 10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10분 안에 건져서 식재를 하게 되는데, 뿌리가 굉장히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많은 아이들은 잘 썩어요. 상처에도 예민하고 상처가 난 부분에 병균이 침투해서 썩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이 베노람이라는 약이고요. 가능하면 나무 전체를 갖다 침질을 해주세요. 줄기에도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균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 뿌리가 골고루 퍼지게끔 심으셔야 돼요. 이 작약 뿌리가 절대로 노출돼서도 안 되고요. 뿌리 부분이 땅 속으로 갔다가 다 들어가게끔 넣어보시면서 깊이를 맞추시면 돼요. 땅 지표면과 맞춰서 눈은 살짝 덮여도 됩니다. 그리고 흙을 반 정도 넣어주시는데, 좀 전에 목단 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뿌리 사이에 흙이 꽉 채워져야 되거든요. 공간을 갖다가 그냥 대충 심고 물을 주신다면 뿌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뿌리 안에 흙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남아서 뿌리가 썩게 돼요. 공기층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사이에 흙이 들어가도록 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물을 한번 가라앉혀 주는 건데, 금 가듯이 흙이 주저앉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흙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이제 공기층을 빼준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품이 올라올 거예요. 공기가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을 주신 다음에 가라앉혀 주신 게 중요하고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으셔야 돼요. 배수가 잘 돼야지만 나중에 뿌리를 잘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배수가 안 되고 물 빠짐이 안 되는 데면 땀이나 작약 같은 종류 자리를 못 잡게 돼요. 썩게 되는데 그 썩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가 잘 되는 곳, 장마철에 뿌리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고 살짝 높은 그런 장소에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물이 가라앉고 나면 이제 흙을 덮어주게 되는데요, 물에 취약한 나무들은 물집을 안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집을 만들어 주신 게 오히려 안 좋고, 살짝 아래쪽 눈이 살짝 덮이게끔 이렇게 심어 주신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살짝 봉긋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면 비가 내리거나 눈이 왔을 때 흘러내리도록. 목단을 심는 자리는 지표면보다 살짝 위에 심으시면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이 건조한 바람에 마를 수가 있어요. 봄이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꽃샘추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항상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이 건조한 바람을 막아주셔야 돼요. 집을 갖다가 덮어주시거나 그냥 부직포를 살짝 덮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비닐봉투를 덮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뜻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순이 더 빨리 자라게 돼요. 순이 자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따뜻하라고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집이나 헝겊이 바람을 막아서 마르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타서 마르는 거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내년 4월달, 5월달이 돼도 뿌리가 정말 미세하게밖에 안 내립니다. 지금 심어놔도 내년 3월달까지 뿌리가 하나도 안 내린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뿌리가 그만큼 성장이 더디고 뿌리를 활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수분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요 나무는 뭐 요정도 높이로 바람만 둥글게 막아주는 형태를 취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을 주위에 살짝 감싸서 위에는 열리게 이런 부직포로 나무를 덮어줍니다. 중요한 거는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치지 않도록. 이 싸준 나무를 아래쪽은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덮어주신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싸주신다면 건조한 바람에 마르는 거를 상당히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갖다 보여주신 방법도 있고요. 녹화마대 같은 그런 걸로 주변만 옆만 둘러서 위에는 열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한번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옆에를 덮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눈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봄에
이 아이들의 눈이 싹이 올라올 때는 이 아이들을 벗겨주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벗겨주시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좀 넓혀가면서 이 아이들이 그 숨을 쉬면서 찬바람에 노출되는 거는 좋지가 않거든요. 좀 넓혀주면서 이렇게 시간차를 두시고 마지막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살균제. 둘째,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잎이 순이 나오기 전에 심었을 때가 확률이 높습니다. 제일 좋은 시기를 맞춰 심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토를 쓰시는 건 좀 권장을 안 해요. 왜냐면 상토는 굉장히 예민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물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마르게 되면 갑자기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적정량의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상토보다는 배수가 잘 되는 마사, 척박하게 자갈이 있고 뭐 이런 곳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일반 상토를 쓰시다면 펄라이트 같은 입자가 굵은 그 배수가 잘 되는 거를 갖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침엽수용 상토가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상토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잘 되는 상토가 좋기 때문에 물빠짐이 잘 되는 마사를 좀 혼합하셔가지고 화분에다 식재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물은 굉장히 적게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마사에다가 정말 배수가 잘 되는 데 심었는데 아침에 가보면 이 아이들이 순이 쓰러져 있어요. 저녁만 되면 다시 순이 일어서게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스프링쿨러를 새벽에 돌아가거든요. 이 아이들이 새벽에 물을 맞고 쓰러졌다가 마르게 되면 순이 다시 일어서는 이거를 반복하더라고요. 물량이 적을수록 좋다는 거. 마디게 크는 나무인 거죠. 한번 처음에 줄 때 흠뻑 주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정원에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정도예요. 노지에 심어서 순이 자라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동자 소독약을 이용해서 뿌리를 갖다 살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겠습니다. 첫 해는 절대로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를 활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목단이 살고 죽는 건 뿌리를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실은 접목이 쉽지도 않고 좀 어려운 편이에요. 품종 자체가 일본에서 개발된 목단이 있고 미국에서 개발된 목단도 있는데 이 목단을 갖다 일본에서 어떻게 재배하느냐 했더니 중국에서 접을 붙인 아이들을 사다가 일본에서 심어서 키웁니다. 1년 정도 키운 아이들을 갖다가 한국에 다시 수입을 하게 되는 건데 다 똑같은 데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 목단도 원래는 중국에서 키워진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들어오는 겁니다.